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학 출신의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수입차를 구매를 하실 때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특히나 뭐 한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뭐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바로 이 4천에서 이 5천만 원대 이 구매가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이 모아서 흔들어서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SUV, 그러니까 세단 모든 차종을 전부 총망라를 했습니다. 이 차종이 제법 좀 많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이 정보가 되길 위해서 이 허프로가 총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수입차가 4천 5천만 원대인데 할인을 적용을 받았을 때 이 실구매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차종이 많으니까 잘 보세요. 먼저 벤츠의 이 A클래스입니다. A클래스 보시면 할인가 나오고 LBC 딜러사입니다. 그리고 실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벤츠의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보시면 C200 포메틱 아방가르드입니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100에서 16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구매가가 5,900에서 6,040인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6,000이 조금 초반대가 되지만 그래도 5,000에 낄 수 있다 해서 요걸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벤츠의 이 CLA입니다. CLA 5,420만원 실구매가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할인 금액은 요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드린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 전기차 EQA입니다. EQA 같은 경우는 5,990만원인데 여기서 전기차 이 보조금을 받는다면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바로 벤츠의 GLA입니다. GLA 역시 한 200만원 할인 받는다면 실구매가는 5천만원대 이 후반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GLB SUV입니다. 이 여성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은 차종이죠. 이 모델 역시 5천만원대 이 초중반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차종 바로 BMW입니다. BMW 1시리즈입니다. 1시리즈. 이 소형차는 이 벤츠보다 BMW가 이 더 강력 추천을 이 허프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BMW는 이 3시리즈가 어머니기 이 때문입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4천만원대 초반에서 4천만원대 후반에 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BMW 2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도 역시 보시면 할인가는 최고가 900만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츠보다는 역시 할인하면 BMW입니다. BMW는 요거보다 할인율이 좀 더 올라가리라 이 예상을 해봅니다. BMW의 이 3시리즈입니다. 이 3시리즈 보시면 이 700만원대 이상 할인율을 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32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2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실구매가 보시면 5천 초반대에서 중반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MW 3시리즈 투어링입니다. 이 투어링 같은 경우는 해치팩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떨어지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모델이죠. 이 모델들은 이 차박이라든지 가족이 여행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코 BMW의 4시리즈입니다. 이 4시리즈도 지금보다는 할인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구매가 역시 4천 초반에서 후반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BMW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뭐 굉장히 이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높은 그런 모델이죠. 520i 보겠습니다. 520i 할인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좋아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선수금 30% 내시면 36개월 2.99%입니다. 할인도 받고 저금리 할부도 되고 일석이조지요. 자 실구매가 5천 중후반대를 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역시 BMW SUV입니다. SUV X1입니다. X1 4,000 중반대에서 5,000 초반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X2입니다. X2 역시 보시면 4,000 중반대에서 5,000
초반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계약을 하시면 막 1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바로 아우디 보겠습니다. 아우디의 A4입니다. A4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최다 할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재구매하고 트레이드인을 같이 합쳤을 때입니다. 요거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구매 트레이드는 밑에 이 타사하고 지금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실시간 출고되는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이버에 카카오톡 허프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이 잡동사니 고급 정보가 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산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A5입니다. S라인 하면 아우디 A5입니다. 역시 이 재구매 트레이딩을 합했을 때 최다 혜택 시 할인이 나오는 거고 최다 혜택 시 이 실구매가입니다. 여기서 재구매 트레이딩이 없다면 669만원, 664만원 이렇게 됩니다. 요건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할인이 조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A6입니다. 아우디 A6는 아시겠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인기 급상승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바로 즉시 출고 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5천만원 후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구매 트레인이 없다면 역시 할인율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요 45 TFSA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이 허프로가 이 강력 추천합니다. 자, 다음 차종 바로 아우디 SUV입니다. SUV Q5입니다. Q5 역시 아까 같은 그 재구매 트레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폭스바겐의 아테온입니다. 아테온. 아테온은 비교적 좀 가격이 조금 높은 게 여기 하나 흠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보증기간 또한 아주 5년에 이 15만 킬로 좀 차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727만 원 할인 플러스 여기 3종 세트인데 트레이드인을 100만 원 해준다는 얘기죠. 트레이드인이라는 것은 폭스바겐 중고사업부에 이 내가 가진 차를 넘겨준 거죠. 중고사업부에. 근데 10년 이하의 15만 킬로 이내 차종이 관계가 없다. 무조건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827만원 이 할인이 되면 실구매가는 4700만원이 됩니다. 아테온 구매 시점입니다. 자, 다음 차종은 파샤트입니다. 파샤트도 역시 이 트레이드인을 해주는데 파샤트 같은 경우는 허프로가 봤을 때 할인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은 어떻게 해요? 계약하고 조금 한 보름 정도 질질 끌어볼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다음 차종 바로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는 뭐 질질 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차니까 차 있을 때 바로 즉시 출고를 하십시오. 이 모델은 색깔에 따라서 뭐 3개월, 4개월 걸리는 모델도 있고 뭐 한두 달 만에 받는 그런 모델도 있으니까 그것은 카카오톡 허프로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종은 이 포드의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이 차종은 그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에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모델이죠. 이 모델 역시 이 100만 원 할인인데 요 모델도 조금 계약을 하시고 질질 끌면 한 2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픽업입니다. 이 레인저입니다. 레인저. 요 모델 5,070만원인데 이 모델은 좀 계약하면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링컨의 커세어입니다. 커세어. 이 모델은 그 익스플로러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도 이 추천을 합니다. 다음 모델은 지프의 체로키입니다.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이 차값도 올라가고 할인율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 모델은 계약하고 할인이 내려갈 때까지 절대 출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 할인 100만 원 받고 출고하신다면 허프로 굉장히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 미니 쿠퍼 같은 경우도 그냥 출고하십시오. 출고하시면 되고 이 미니 쿠퍼는 뭐 여성분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3도어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 쿠퍼 5도어 요 모델도 이 상당히 이 허프로가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맨입니다. 클럽맨의 특징은 뒤에 리어 부분 트렁크 부분이 양쪽으로 열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좀 짐 실기가 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버터블인데 컨버터블은 이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의 컨트리맨입니다. 이 컨트리맨인데 컨트리맨도 상당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우수한 그런 모델입니다. 요 모델도 한번 눈여겨서 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본차입니다. 이 도요다의 이 아발론입니다. 이 일본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장구장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이 퇴직을 하면 많이 사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죠. 이 아발론은 뭐 아시는 분은 뭐 좋은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도요다의 캠리, 야, 이 캠리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이 소음도가 가장 조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다음엔 도요다의 라브4입니다. 22마일로 바뀌면서 약간 모델이 살짝 바뀌었죠. 요 모델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모델도 기다리는데 이 모델 뭐 타셔도 10년 가도 고장 한번 안 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의 성능 두 가지를 합친다면 아마 우주 최강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허프로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차종 렉서스의 UX입니다. UX인데 이 모델 지금 계약하면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이 UX 모델이 지금 전기차가 나옵니다. 이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제 7월서부터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본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이 좋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일본차가 좀 좋지 않다. 차라리 국산차 쪽으로 가진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혼다의 어쿼드입니다. 이 차도 뭐 고장 없길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이 차도 4,650이니까 뭐 구매하는데 그렇게 뭐 큰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다의 역시 CRV죠. 이 CRV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혼다의 CRV에 카피를 한 게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이 초기 나왔던 그 모델 있죠. 그것이 바로 이 CRV를 보고 디자인을 카피를 한 거죠. 자, 그리고 혼다의 이 오디세이. 혼다의 오디세이는 뭐 세계적으로 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모델이죠. 이 모델 현재 100만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차종은 이 볼보입니다. 볼보는 계약하면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인기도 있지만 차 생산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량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볼보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딱딱하다. 부드러움보다는 딱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볼보의 V60입니다. 이 모델도 역시 해치폭 모델로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많이 인기를 끄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종 바로 이 모델 볼보의 XC40입니다. 소형 SUV죠. 이 모델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모델은 허프로가 또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이 수입차를 막 사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XC40 그냥 계약해 놓으시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거 이런 것도 좀 뭐 차례에 비해서 뭐 아깝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종 바로 푸조의 508입니다. 이 푸조가 지금 이제 22년식으로 넘어가면서 가격대가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은 지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푸조 모델도 계약하고 질질 끌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차종 역시 푸조 208. 그러니까 이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사실상 이 한번 충전하면 이게 한 200km 이상 가는데 요 정도 가격에 푸조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 이 저 같으면 사지 않겠다. 이런 결론에 이 다다릅니다. 그리고 다음은 푸조 2008 역시 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제 보조 혜택이 649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더 플러스가 되는데 저도 이 가격에 내가 이 푸조 2008을 사야 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푸조의 이 전기차는 좀 피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허프로의 심정입니다. 푸조 3008 이 모델은 허프로가 조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부조가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 만드는 차인데 프랑스는 핸드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섬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로 실제 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섬세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구석구석에 이 섬세함이 많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차는 조금 할인율이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계약하시고 질질 이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차종 바로 이 푸조의 5008입니다. 이 모델도 이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질질 끄시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트로잉. 자, 시트로잉 모델. 이 모델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고차 방어가 너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을 내가 좀 뭐 3,000만 원대 중반으로 샀어도 나중에 중고차 팔 때는 많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막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지만 이 시트로잉 차는 뭐 역으로 더 오르지도 않고 역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 할인 적용 받아서 4천에서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수입차 모델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알찬 정보를 가지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는 이 허프로의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